하나만 얘기해도 안 땡기실걸요? 거기 정토? 거기는요, 경전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아미타불 극락 정토에는 여자가 없대요. 남자들, 남탕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남녀 초월이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경전에 굳이 그렇게 써놨어요. 안 가겠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에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믿는 그 인도 문화에서는 정토에는 여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그 여성을 중시하는 이슬람 문화에서는 마홈에서 뭐라고 하죠? 천국에는 미녀들이 많아.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이런 거는 방편입니다. 방편에 속지 마세요. 그것도 남성 위주의 방편이에요. 이런 방편들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불교 문화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당시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이론이 불경에 이제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불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당시에 특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런 생각.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암암리에. 그래서 다음 생에는 남자 몸을 받게 해주세요. 그 남자 몸으로 성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게 뿌리가 안 뽑혔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 유마경이나 이런 법화경의 가르침들도 몇 군데서 있었지만, 대세가 여성은 힘들다. 정토는 학교입니다, 학교. 워낙 중생들이 무지하고 모르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중간에 보살들이 와서 꼬셔보는 거예요. 여성 없다는 게 꼬심이 될수 있는 이유가요, 이런 거예요. 남성 수행자 위주의 생각이죠. 이성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 그래? 정토는 이성이 없대. 와, 정말 공부, 면학 분위기 최고겠네요.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그런 편견과. 그러니까 그런 걸 긍정하고, 긍정한다는 거는 옳다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 수용을 한 거죠. 수용을 하고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지금은 지금에 맞게 써야지. 구시대적인 거 들고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경전에 있다고 다 믿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게 아닌데? 참나각성에서 남녀가 어디 있어요, 거기 남녀가. 정토도 바꾸고 들어갈 수 있어야죠.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참나와 함께. 에고가 주인공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는 참나와 에고의 그런 콜라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